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첫 번째 매치입니다. 빨간색 이재우 선수예요. 이재우 선수 빨간색, 황병현 선수 파란색입니다. 범이요, 위아래 세로방에서 경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찰이 빠르게 안 오기를 기대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내려옵니다. 네. 바로 내려가죠. 네. 첫 서치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먹는구나. 자, 위로 일꾼 올려보내면서 상대방의 기지 정찰. 자, 내려온 타임 바로 앞까지 한 방. 와, 캐치 못했어요. 네. 아, 좀 빼놨습니다. 아예 들어가는 판단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 하나 한 방. 머리 한 셋을 다 잡았습니다. 벌쳐 하나. 체력은 네. 한 방인데. 팔이 짧았어요, 하나. 예. 팔이 짧아요. 아, 한 방인데. 네, 팔. 예, 이게 완성이 안 돼 버리면 그냥 못 잡죠. FTV 이러면. 아. 그리고 베럭스 깊숙한 정찰로 상대가 스타포트까지 지금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네. 확인을 했어요. 또 탱크 한 개 내려와서 두드리고 있어요. 자, 레이스 통해서 이제 견제. 바로 멀리 지금은 네. 쫓아내죠. 네. 위에서 골리안 내려옵니다. 네. 네, 골리안 내려왔어요. 골리안 보면 도망가야 되는 거고. 팩토리의 네. 숫자 차이가 지금 두 배인 거니까요. 한 번만 좀 늦게 뺐으면 레이스도 그냥 횡산할 뻔했습니다. 네. 상대의 힘이 좀 세기 때문에. 자, 전진해서 CG 모드. 아, 여기서 바꿔줍니다. 네. 오, 레이스! 골리안, 골리안 있어요. 아, 터져요. 탱크만 지속적으로 찍어서 내려오면은 네. 공간 확보가 안 됩니다. 황병영 입구를 잡아버렸어요. 네. 배럭이 지켜진 것도 그렇고 지금은 뭐 이 팩토리를 뭐 지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시야 확보적인 그런 부분 또 이 머신샵 여러 개 붙인 상태에서 이 진격 자체를 원팩 스타포트에서는 막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랍십으로 흔들면서 무언가 분위기를 일단은 팩토리가 확보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탱크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드랍을 통해서 어떻게든 피해를 입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베럭스 시야부터 없애는 게 우선적이죠. 그리고 네. 이제 드랍십을 상대가 활용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재호 선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자, 일단은 무방비였습니다. 자, 그래도 바로 벌처가 좀 추가로 나왔어요. 네. 저 위치 바꿔주면서 일꾼 사냥. 이건 잡지 못했고요. 예. 좀 비지근하죠 이번 그 견제도. 예, 네. 입구가 완전 봉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큰 이득을 좀 뽑아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제차 이제 그 드랍십을 다시 본진 깊숙하게 찔러 넣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야 엠베로 일단은 길 막아놓고. 이거 너무 정직하게. 네. 골리앗이 빠졌으면은요 저 자리가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었지만 네. 일단은 좀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벌처가 더 많아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자, 여기는 벌처도 충분히 좀 저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하나가 올라가는데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뭐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앞서는 부분이 단 한 개도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처 당분간 지금은 찍으면서 상대의 어떤 그 벌처를 따라다니는 플레이를 해주고 거기서 세이브된 자원을 바탕으로 투스타 레이스로 상대의 탱크라인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네. 그 계획은 들키긴 했습니다. 네.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독이야 또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수비할 수 있는 병력 양이 꽤 있습니다. 자, 이거 한두 개 자꾸 잡혀요. 이거 뚫기. 끈하기 한 번. 자, 들어가서 여기서 오다가 자, 그래도 바꿔 주면서 자, 벌처가 마이 오. 탱크로. 야, 탱크가 또 길게 늘어서 있었던 상황이지만 순식간에 모았던 탱크로 한꺼번에 지금은 시야 확보해 놓고 언덕 탱크와 함께 지금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상대 탱크를 하나까지 줄였습니다. 네. 레이스를 뽑고 있는 동안에 지상군의 확보가 탱크 확보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은 캐치를 했기 때문에 탱크의 힘으로 일단은 밀었어요. 언덕 위쪽에 병력 배치가 좀 되어 네. 있긴 한데요. 수비 공간은 넓고 지금은 지켜야 될 어떤 그 부분들도 굉장히 네. 많은데 드랍식 꾸준하게 지금 활용을 해주면서 운영하는 플레이 좋아요. 마이 하나. 이건 죽다 살아난 거죠. 지상 병력이 좀 많고
계속 견제각을 노리는 장면. 네, 견제 시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상군이 자신이 더 많으면은 6시 쪽에도 멀티를 좀 일찍 할 필요도 있는데 이재호 선수가 그런 거 신경 못 쓰게끔 네. 계속 지금 같이 흔들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여기서 일꾼. 자, 예 위쪽 하나씩 끊어내고요. 여기서 레이스와 지상 병력 센터 아래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 여기도 전진합니다. 자, 황교안 선수 올라가요. 예. 최소 이쪽으로 지금은 전진해서 능선 네. 먹고 이쪽 멀티를 할 건지 아니면 6시를 빠르게 지금은 스캔을 통해서 저 마인 제거하고 6시를 빨리 먹든지 결단을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는 더 많이 먹고 네. 있습니다. 자, 이재호 선수 조금 더 멀티를 일찍 시도했거든요. 자, 이재호 선수도 인구수 지금 거의 다 따라 잡은 상황이고요. 네. 추가 확장 좀 돌리면서 병력 황병영 선수 오는 방향 쪽으로 백업 병력 지금 보내고 있어요. 황병영은 대각선으로 지금은 예, 길게 자리를 잡으면서 왼쪽 구역은 내가 먹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예, 왼쪽 구역이라고 하면 7시를 포함한 지역이거든요. 드랍십은 상대의 멀티를 이런 식으로 파괴할 수 있거든요. 걸리자마자. 자, 입구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벌초 하나. 네. 레이스도 분주히 움직여요. 예, 좀 꼼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팩토리의 숫자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네. 뭐 지금 좀 뒤늦게 따라잡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그 팩토리 건설 자체는 이주 선수가 훨씬 빨랐어요. 네. 맞습니다. 인구수 다시 역전에 네, 7시 방향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자, 이 능선 쪽을 밀어내고 3시 지역을 확보를 하는. 아, 근데 눈치를 챘어요. 네. 이지호도. 자, 변력 배치하고 뒤에서 백업 변력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이 언덕 위쪽 고지를 뺏어야 되는 싸움인데요. 네, 골리앗 죽으면 레이스 때문에 당합니다. 아! 아, 능선 쪽. 네, 능선 위쪽을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여기는 서로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네. 누가 이득이겠습니까? 당연히 멀티를 치는 쪽이 이득이겠죠. 여기 자원줄, 가장 중요한 자원줄 7시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6시도 지금 벌쳐 뛰어갑니다. 네, 손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고 있어요. 네, 지금은 뭐 일방적으로 지금은 예, 좀 구타당한 거나 마찬가지의 입장이죠. 확장이 되죠. 그 언덕 위쪽도 네.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마저 또 이 일꾼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세 군데 공략당한 거니까요. 네. 야, 이 지역에 또 드랍십 네, 물론 상대의 수비 병력이 더 많긴 합니다만 드랍십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도 사실 황병영 선수가 능선 돌파를 실패한 입장에서 되게 좀 껄끄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멀티 격차도 그만큼 또 벌어집니다. 네. 자원줄 병력 인구수 전체적으로 주도권은 이재호 선수가 쥐고 있고요. 자, 이 눈에 가시들 자, 레이스 끌어내기 위해서 골리앗 대동하고 좀 꽤 줄이긴 했습니다. 네, 드랍십이라든가 또 지상군의 행방이 이제는 궁금하죠. 와, 이거 물량 차 이거 상당할 텐데요. 네. 지금 이게 그 유닛 자체가 어느 한 곳만을 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숫자가 대폭 줄어들어버렸습니다. 황경호 선수. 네. 병력 양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고요. 저그래드 공 2업. 여기 2업. 여기 2업. 물량 차이가 나요. 북쪽 지역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밀어내보려고 저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언더 위쪽에서 병력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능선까지 지금은 완벽하게 밀어내지 않으면은 사실 밀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드랍십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뭐 6시를 거쳐서 7시 라인 쪽을 좀 때려도 되고 그리고 이쪽 아 능선 뺏으려고 온 것 같은데요. 제출의 병력 내려서 지금 끊어먹기. 자, 그냥 빼요. 네, 병력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대놓고 어느 한 곳에 이 모든 병력을 총동원한 이재호 선수의 병력 자체를 지금 당장 막을 힘이 없습니다. 네. 언덕 위쪽까지 병력 배치해놓으면서 네. 아래쪽으로 압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은 수비를 하려면은 결국 밀어내려면은 병력을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손해보는 싸움을 좀 강요당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오, 이거 끊어야죠. 자, 골라사나. 수비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계속됩니다. 네. 상대는 되게 유리한 고지에서 내려다보면서 지금은 포격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계속 지금은 확보를 하고 있고 이것을 수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탱크를 지금은 써야 되거든요. 네. 계속 가게 보고 있어요. 스키도 가능하죠. 네. 여기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내려서 자, 견제를 이어나갑니다. 자원주 쪽으로. 소모전만 해줘도 유리한 상황. 예. 아, 그러면서
경력 규모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황경희 선수는 우려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방어선을 좀 정리하면서요. 네. 드랍십 때문에 묶인 병력이 지금 저 능선 아래쪽을 지키던 병력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7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키는 병력도 굉장히 많았고 역시 6시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하던 병력이 치즈 첫 번째 대결 이재훈 선수 노래는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승리 따내고 바로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